그래서 내가 되게 인상이 뚜렷해 보이지 않는 게 눈썹 때문일 거야. 지금 눈썹을 아침에 그리긴 했는데 조금 그냥 자연스럽기만 하지. 그래서 살짝만 정리만 할게. 어때? 여기는 되게 딱 균일해 보이지? 좀 선이 잡혔어요. 근데 이쪽은 조금 흐릿하고 모양이 안 예쁘지? 여기서 네. 정리를 할게. 고등학생들도 다 눈썹 그리지? 네. 보통 뭐로 그려? 아이브로우로 많이 그리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너무 당연해서 봐. 그걸로는 뭐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뚜렷하게 그리면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 눈썹하고 코뼈를 살짝 이어주면 훨씬 더 코가 높아 보여서 눈썹을 그려준 다음에 이런 아무것도 안 묻은 붓으로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이렇게랑 같이 이어주면은 남아있는 눈썹으로 색깔이 약간 코까지 내려오면서 조금 음영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콧대 없는 사람들? 콧대 없는 사람들은 쉐이딩 컬러로 이렇게 조금 납작하거나 총알 브러쉬로 이런 부분을 같이 쓸어주고 또 여기도 이렇게 살짝 총알 브러쉬는 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야, 총알 브러쉬. 어때? 눈썹이 확실히 뚜렷해졌지? 네, 아까보다 더. 이거 화웅 972 브러쉬는 약간 끝이 이렇게 흐름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는 각을 잡는 데 되게 좋거든?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눈썹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서 그럴 때 쓰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아이 메이크업은 약하게만 사용할게. 나는 속눈썹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되게 자주 알려주는 방법인데 이런 뷰러를 라이터로 겉에만 살짝 두 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해. 온도 체크를 손으로 한번 하고 더 뜨겁지 않을 때 이걸 사용해서 속눈썹을 올려주면 고데기를 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 이걸 먼저 해서 속눈썹을 올려준 다음에 난 그래도 면봉 고데기를 또 한번 쓰는데 아래 속눈썹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속눈썹이 엇갈려진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줄 때도 면봉을 사용해서 하긴 해. 보면 봐봐. 여기는 속눈썹이 아까 뷰러를 했지만 되게 처져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속눈썹이 바짝 올라왔지. 속눈썹이 바짝 올라갔어. 섀도우는 살짝만 음영을 주도록 할게. 이거는 라스의 투투드라는 컬러. 약간 이런 카키 골드 컬러라서 그냥 음영 주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학생분들이 쓰기에는 가격이 비싸지만 약간 발색력은 확실히 좋아서. 그럼 그거랑 비슷한 색깔로 하나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아니, 없어. 그냥 음영만 살짝 주고 붉은기 도는 걸로 포인트 하나만 주고 아이 메이크업은 끝낼 거야. 아까 화원 브러쉬를 사용해서 어두운 섀도우로 눈끝 쪽만 좀 아이라인처럼 잡아주도록 할게. 모두 되게 부드러운 편이야. 얼굴에는 트러블 같은 거 안 생길까요? 나는 이거 어차피 이거를 미술에 사용했던 붓이 아니잖아. 새 붓이잖아.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써본 붓으로 소개하는 거라서 괜찮지만 뭐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섀도우가 없어서 이 빨간 립스틱을 사용해서 눈끝 쪽에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 이거 같은 경우는 바바라 시리즈 2500 붓이야. 내가 방금 컨실러 붓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눈 앞머리에 펄을 줄 때도 되게 세밀하게 쓸 수 있어서 좋아.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스타 파우더인데 내가 팁을 하나 줄게. 이런 스타 파우더 같은 경우는 가격이 거의 4만원인데 양이 병은 되게 작은데 양은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거의 2년 넘게 쓸 수가 있다. 친구들하고 같이 뭐 4명, 3명이서 모여서 하나를 구입해서 공병에다가 나눠서 쓰면 되게 좋고, 나 같은 경우는 뭐 파우더룸이라는 카페에서 소분해서 파는 거를 구입하는 편이야. 하나의 가격으로 여러 가지 컬러를 살 수 있어서 한 개 사는 게 부담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파우더는 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김혜수 눈물 파우더로 되게 유명한 건데 입술 바르기에 되게 은은하고요. 파우더의 장점은 다이아몬드 파우더라고 되게 많이 유명한 거 들어봤어? 소녀시대가 되게 많이 뿌려서 인기가 많은데 그거는 되게 펄 입자가 굵고 진짜 화려해. 근데 이거는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은은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되게 좋아. 이거 하이라이터로 써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는 안 써본 것 같아. 그냥 맨날 눈물 파우더로만 써봤어. 어때? 보면 딱 이쪽이 훨씬 더 애교살이 있어 보이지? 애교살이 생겼어요.
이렇게 눈 아이메이크업 수정이 끝났어. 애교살을 발라주고 마스카라 한 번 더 해서 마무리를 했고 이번에는 입술을 보여드리도록 할게. 이런 제품을 쓸 때 이렇게 살짝만 긁어서 쓰는 거야. 조절을 톡톡 해줘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부분에다가 그 립스틱하고 이거 토니모리 현아 레드 립스틱을 또 같이 믹스해줄게. 이런 팔레트가 있으면 립스틱도 색깔을 여러 가지 믹스해서 사용하기에도 되게 편해. 블러셔도 해주도록 할게. 이거 립스틱이랑 파운데이션 남았던 거랑 같이 믹스해서 해볼게. 그냥 이렇게. 아까 너가 말한 대로 스카 파우더를 사용해서 한번 하이라이팅 코 부분만 주도록 해볼게. 나도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거야. 근데 입자가 고와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이거는 947 컬러야, 947. 인중도 해줘야 돼요? 응, 여기가 반짝거리면 네. 되게 입술 선이 뚜렷해 보이는 거 있어. 응, 좋은데? 아, 어때?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타 파우더가 되게 입자가 고와가지고 얼굴에 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것 같아. 되게 예쁜데? 쉐이딩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민가든의 꿀 아이템으로 소개했던 메이크업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민가든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민가든이 힘이 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